우크라이나 곡물 협정을 파기하고 곡물 수출 길인 흑해 항로를 틀어막으려는 푸틴의 움직임에 전 유럽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의 핵심 식량 공급국이었던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막히게 된다면 유럽 전체의 식량 위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유럽의 생명줄을 구원하기 위해 유럽의 한 국가가 한국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의 변기창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아닌 한국을 찾는다는 게 의아할 법도 한데 독일에서도 한국의 승리를 점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무기의 손에 유럽의 밥줄이 달려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미 뉴욕타임즈는 루마니아 내륙의 술리나 운하가 틀어막힌 흑해 항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뉴브강 하류의 삼각주 지역을 지나는 술리나 수로는 길이가 60km에 달하며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영토이기에 러시아의 위협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해로가 막힌 뒤 곡물을 육로로 운반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해상과 육상으로 운반할 수 있는 화물량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기에 수로를 이용한 방안이 가장 최선으로 보이는데요. 이 술리나 운하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유럽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제재 정책 조정관 제임스 오브라이언은 지난주 루마니아에서 진행한 EU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다뉴브강 술리나 운하를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술리나 운하마저 이제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술리나 운하 인근의 우크라이나 항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다뉴브강 하구 삼각주와 인접한 이즈마이랑과 레니앙의 곡물 창고를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폭격당한 레니앙은 루마니아 영토에서 고작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전선을 우크라이나 끝까지 확장하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곡물을 받아들일 경우 나토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우크라이나를 넘어 나토 회원국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술리나 운하는 현재 우크라이나 항구에서 유럽까지 연결하는 가장 안전한 통로이기에 우크라이나와 EU의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술리나 운하를 지키기 위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프로젝트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육군은 얼마 전 자주포 도입을 결정하고 현재 전차와 장갑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에 독일과 한국의 대결이 또 한 번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독일 언론에서 패배를 짐작한 듯한 비관적인 기사가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일간지 미니너 메르쿠어는 지난 8월 18일 독일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이 한국에 다시 패배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인메탈은 호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하나 디펜스 또 승리. 호주군은 라인메탈의 KF-41 링스 대신 한국의 AS-21 레드백 장갑차를 선택했습니다. 한화가 라인메탈보다 앞섰던 결정적인 요인은 호주와 한국이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국은 이미 2021년 말 대규모 군사협정을 체결했었습니다. 특히 군수 분야에서는 정치적인 이유와 국가 간의 관계가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제 독일 방산기업들과 동등한 경쟁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화뿐만 아니라 현대로템과 같은 한국 기업들이 라인메탈 등 독일 방산 기업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라인메탈과 같은 유럽의 기존 방산 기업들과 맞서고 있으며 또 다른 한국 방산 기업인 현대로템은 독일 최대의 자동차 기업이 된 현대그룹의 사업부입니다. 한화와 현대는 지난해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등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이 폴란드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뒤처진 경쟁자인 라인메탈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독일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한화는 새로운 대형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는 루마니아와 K9 자주포와 AS-21 레드백 납품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 전문을 살펴보면 분명 독일 언론인데도 독일 방산 기업인 라인메탈의 비관적인 논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호주보다 더 큰 빅딜이 될 루마니아 사업에서도 한국의 승리가 내정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자국 언론에서도 쓴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골마들어가고 있는 독일의 상황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독일의 외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보크가 화가 가득한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진인데요. 본래 베어보크 장관은 호주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순방할 예정이었으나 정부 항공기의 반복되는 고장으로 결국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화가 나는 것 이상이라며 이번 순방 취소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는데요. 베어보크 장관은 전날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두 차례나 호주행을 시도했었지만 착륙용 보조날개의 고장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했었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정기 항공 노선을 이용해 시드니로 이동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순방을 중단하고 독일로 복귀하기로 결정했죠. 관용기 수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독일의 상황이 드러난 것인데요. 게다가 절묘하게도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 호주에서 독일 장갑차 대신 한국의 레드백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장관의 호주 방문 실패가 이번 호주 보병 전투 차량 IFV 도입 사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관용기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나라의 무기를 믿고 살 수 있을 리가 없을 테니 말이죠. 이후에 맹주라 불리던 독일이 최근 들어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 경제 유럽의 리더에서 후발주자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 황금기를 맞이했던 독일이 성장 후발주자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는데요. IMF의 자료를 인용하여 유럽이 올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독일은 향후 5년 동안 더 느리게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독일의 현재 경제 사정이 유럽의 병자라는 치욕스러운 별명으로 불렸던 1999년도와 비교해서 심각한 상황은 아닌데요. 하지만 독일인 5명 중 4명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수년 동안 독일은 오래된 산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지만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독일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으로 철도와 연방군뿐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나치게 줄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전성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도전의 물결을 잠재울 수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는데요. 여기서 도전자 중 하나는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독일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동차 산업, 제조업,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의 자동차 산업 국가인 독일에서 지난 상반기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5만 대, 3만 5천 대의 자동차를 판매하며 판매량 9위, 10위를 차지했는데요. 업계에서는 현대기아가 곧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하는 만큼 하반기에 독일 시장 점유율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이 주도하고 있었던 유럽 기갑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독일의 파이를 야금야금 뺏어오고 있는데요. 자주포 시장은 사실상 한국에 완전히 빼앗겼다 볼 수 있으며 호주 패배를 기점으로 장갑차 시장에서도 이제 한국과 동일한 위치에서 경쟁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전차 시장에서 폴란드 패배를 기점으로 아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레오파르트2 전차의 신화와 같은 성능이 사실 거품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유럽 국가들도 콩깍지가 벗겨진 객관적인 시선으로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와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유럽의 두 번째 K2 전차 운용국이 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총 300대의 신규 주력 전차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역 한국의 K2 전차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된 자주포와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연달아 독일을 제치고 한국이 선택되었고 루마니아가 원하는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도 한국이었는데요. 루마니아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19일 한국에서 가장 유망한 미래 전차인 K2 전차를 제안해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K2 전차가 에이브람스에 비해 더 적은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화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단순히 무기만을 판매할 뿐 그 외의 부분에선 꽉 막힌 부분을 보여주는 미국이나 독일과 다르게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방산 업체와 협력하여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국의 방산 거래 사례를 보면 항상 현지의 생산 공장을 건설해주고 기술까지 퍼주는 게 손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한국이 기존 방산 강국들을 상대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릴 입장이 아니며 기술을 이전한다 해도 핵심 기술들은 여전히 한국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저 시간과 예산이 충분히 투입된다면 획득할 수 있을 기술들을 조금 더 빨리 전해주는 정도이죠. 또한 해외에 한국 무기 생산 거점을 여러 건설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위한 결정이기도 한데요. 좁디좁은 한반도에서 만약 한국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경우 그날로 한국의 군수 공장은 거의 90%가 마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경우 상관없지만 중국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한국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그동안 해외 곳곳에 건설해둔 생산 거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에 루마니아 전차 수주전에서도 한국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한국의 유럽 진출을 위한 방산 협력 파트너가 되기 위해 기꺼이 한국의 손을 붙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K방산의 브랜드 가치가 10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죠. 한국 방산의 고공행진이 멈추지 않고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용하던 한밤중에 갑자기 콩을 볶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요격탄을 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지상에선 결국 괭음과 함께 한 줄기 섬광이 작렬합니다. 영상을 찍던 우크라이나 병사는 강 건너에서 불타는 건물을 허망하게 지켜봅니다. 이곳은 불과 몇 주 전에도 러시아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았던 우크라이나의 다뉴브 강변 레니 항구입니다. 처음 이곳이 폭격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전세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레니 항이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 영토와 불과 1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레니 항을 공격한 것은 곡물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의사표명의 일환으로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의 중심지를 타격한다는 의미가 1차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급격하게 군비를 확충하고 있는 루마니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나토를 향한 경고 차원에서의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제정신이 있다면야 자기들을 공격해서 나토 헌장 5조를 즉시 발동시키는 위험은 감수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만에 하나라도 상식적인 판단을 내던지고 루마니아를 향해 공격해오기 시작한다면 루마니아는 나토가 미처 도우러 오기 전에 무너질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나토라는 뒷배가 있음에도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 이들이 이런 상황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이상한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기가 하나라도 더 필요한 작금의 사태에서 잘 진행되던 무기 사업을 돌연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루마니아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에 생긴 또 다른 귀한 손님입니다. 한국 무기를 20조 넘게 구매해서 유럽 최강의 지상군을 만든 폴란드의 사례를 보더니 그 과정을 똑같이 따라가면서 전군 현대화를 노리고 있죠. 앞서 보셨듯 루마니아는 요 근래 들어 러시아로부터 심각한 수위의 도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흑해 방면에서 이어지는 곡물 창고 폭격은 말 그대로 루마니아의 코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러시아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타겟이 바뀔 수도 있죠. 현재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수출길이 막힌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60%나 받아주겠다고 밝힌 상황이고, 이에 더해 러시아군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순리나 운하를 곡물 수송을 위해 열어주겠다고 합의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습니다. 곡물 수출을 틀어막아 우크라이나를 굶겨보려던 러시아에게는 그야말로 눈에 가시가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돌연 루마니아는 진행 중이던 무기 도입 사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무기를 구해와서 러시아를 견제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말이죠. 심지어 그 사업은 흑해 방면에서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초계함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일견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행동에 일각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으로 선회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현지 군사 매체 디펜스 로메이니아에 따르면 루마니아가 이번에 도입을 포기한 초계함은 프랑스산 고인드급인데요. 고인드급은 프랑스 국영 조선업체 나발 그룹의 최신 초계함 모델로 같은 함형으로 1000톤급, 2500톤급, 3100톤급의 세 가지 배수량을 모두 건조할 수 있는 특이한 설계로 유명했습니다. 이 중 루마니아가 계약한 것은 2500톤급인데 다목적 전투함 설계를 반영하여 해상 초계, 해적 퇴치, 그리고 전면적인 전투까지 전천후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모델입니다. 배수량 기준으로 따지면 국가에 따라서는 초계함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호위함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규모인데, 그 덕분에 앞서 언급한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 것이었죠. 루마니아와 프랑스는 당초 2019년에 총 4척의 건조 계약을 체결해 2022년 내로 건조 시작, 2026년 내로 전량 취역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도 건조가 시작되지 못했고 결국 루마니아는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혀 사업을 통째로 취소해버렸습니다. 건조가 시작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입찰 결과에 대해 경쟁 업체가 지속적으로 항의를 해왔던 통에 그 조율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전쟁 등으로 인해 크게 상승한 원자재 가격으로 프랑스와 루마니아 간 건조 비용 제 협상이 이루어졌었지만 끝내 아무런 결실 없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납기도 가격도 맞출 수 없게 되어 루마니아는 프랑스 측에 계약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렇듯 루마니아에겐 나름대로 납득가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루마니아가 그렇다고 해서 무기 도입을 포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냐는 것이겠죠. 루마니아 해군이 지닌 노후화된 초계함들에는 대함 공격 능력과 대공 방어 능력이 아예 없습니다. 함포와 구식 CIWS 그리고 대잠 어뢰 몇 발이 있을 뿐이죠. 그나마 소련제 타란툴급 초계함을 현지화한 지보룰급 초계함이 이런 능력을 갖추고는 있으나 배수량이 500톤에 불과한 너무 작은 함선이라 무장 능력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런 초계함들로는 곡물 창고 타격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샤헤드 등의 자폭 드론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자폭 드론이 최근 들어서야 각광받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구식 무기체계치고도 성능이 애매한 루마니아 함선들로는
완전히 역부족이죠. 루마니아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사업을 뒤집어 엎으면서도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초계함 도입 자체는 포기한 것이 아니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죠. 이를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 루마니아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새로운 경합의 장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침 한국한테는 안성맞춤의 카드도 있습니다. 바로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포항급이 비록 최신 함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당시 나온 초계함 중에서는 상당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76mm 함포, 30mm 쌍열포 이문, 보포스 40mm CIWS 이문 등의 포 전력을 갖췄으며 청상어 경어뢰 발사관 2기와 폭내 12발로 대잠 성능도 출중하죠. 여기에 미스트랄 미사일로 대공 능력을 갖췄으며 액조새, 하푼, 해성 등의 내로라하는 대함 미사일들이 모두 통합되어 있습니다. 대잠, 대함, 대공 성능을 한몸에 갖춘 것이죠. 만재 배수량 1220톤의 배수량으로 루마니아 해군이 지닌 타란툴급 초계함의 2배 이상에 달합니다. 덕분에 갖출 수 있었던 강력한 화력은 한국에서도 상위 함급인 울산급 호위함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게다가 포항급이 한국에서 취역해 활동하던 긴 시간 동안 쌓은 갖가지 전과는 루마니아한테 있어서는 크나큰 매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초도함인 포항함부터 동해 최전방에서 북한 무장선박을 격침한 바 있으며 두 차례의 연평해전 모두에서 포항급 초계함은 큰 활약을 했습니다. 북한 어뢰정에 집중사격해 반파시킨 적도 있고 경비정과 반잠수정은 격침시키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선박들이 대부분 러시아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들을 상대로 무수한 실전을 거친 포항급은 루마니아가 보기에 매우 믿음직한 전력일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포항급 공여를 일종의 화친의 상징처럼 이용해왔습니다. 상대 국가를 군사적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겠다는 것이죠. 포항급 수준의 해상 전력은 받는 국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가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는 추후 외교 무대에서 활용하는 히든카드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포항급 공여를 거부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보통은 공여라고는 해도 받는 국가에서 실물을 수령한 뒤에 자비로 오버홀 과정을 거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인니 측에서는 이 오버홀 비용이 아깝다면서 한국이 건넨 포항급의 인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죠. 한국이 안 주면 그만이고 아까운 것은 인니일 뿐이지만 아무래도 주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썩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니가 그동안 걸어온 행보를 살펴보면 이들은 늘 필요할 때에만 한국을 찾으면서 손에는 티끌만큼도 보지 않으려는 얌체 같은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처음에 공여를 요청했던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해군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은 잃을 게 없음에도 뭔가 불쾌한 기분만 들어버렸습니다. 한편 이렇게 한국의 호의를 거부한 인니는 그 대신에 일본으로부터 최첨단 전투함인 모가미급을 구매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한국과 거래할 때 보여주던 몹쓸 버릇을 하나도 버리지 못해 판매국인 일본으로부터 전혀 신뢰를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팜유로 KF-21을 사겠다고 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닭고기 수천 마리분으로 스텔스 호위함을 사겠다고 떠벌리고 있는데요. 일본은 인니가 한국의 인내심을 그토록 긁어댔던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지라 인니가 그 닭고기마저 제대로 주기는 할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대금을 받고 판매를 한다 치더라도 인니의 전투함 기술력으로 모가미급 호위함을 제대로 유지 보수하기는 할지조차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일본 입장에선 인니가 최초 판매국이 될 수도 있는데 상대를 잘못 골랐다가 괜히 모가미급에 대한 나쁜 소문만 붙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잡음들 때문에 인니는 모가미급의 도입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죠. 아무튼 이렇게 한국이 인니를 위해 준비했던 퇴역 포항급 세척은 붕뜬 상태가 되었는데요. 마침 루마니아에 초계함 수요가 생겼고 이들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은 세척이나 되는 포항급을 가만뒀다가 스크랩하느니 새로 사업을 벌여야 해서 골치가 아파진 루마니아에게 공짜로 넘겨줌으로써 급한 수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 K2 전차 등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루마니아를 상대로 매우 강력한 외교적 카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포항급을 시작으로 해군 전력이 한국식 무기체계를 정착시켜 놓으면 추후 루마니아에서 새로운 전투함을 도입하고자 할 때의 포항급보다 더 현대화되고 더 강력한 함선을 수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급 호위함 같은 전투함 말이죠. 물론 루마니아가 포항급을 공여받는 것만으로 러시아의 흑해함대를 상대로 전력 우위까지 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항급 공여의 진짜 역할은 한국의 방산 파트너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괜히 나토 접경국의 전력만 강해지는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러시아에게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함으로써 돈도 돈대로 벌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효과까지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그냥 장사라서 러시아가 딴짓 걸 명분조차 없죠. 건실한 파트너들과 거래하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덤으로 큰 이득도 보고 있는 한국 방산. 앞으로도 한국이 이런 지혜로운 전략으로 승승장구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폴란드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대규모 퍼레이드.
그동안 폴란드가 구입한 모든 무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퍼레이드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역시 한국에서 도착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였는데요. 그런데 퍼레이드 영상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찾을 수 없는 한국 무기가 있었으니 바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K였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에서 모든 한국 무기를 선보일 것이라던 폴란드 국방장관의 호언과 다르게 어디에서도 호마르K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폴란드에 무기를 공급하며 느끼는커녕 오히려 일정보다 훨씬 앞당겨 납품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었던 한국이 이번에 처음으로 납기 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납기 예정일이 어긋났음에도 폴란드에서는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 사부두에서 천무 발사대와 폴란드제 차체 옐츠 트럭을 조립하여 탄생한 호마르K가 폴란드로 향하는 화물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8월 초 폴란드에 도착하고 15일에 열리는 폴란드 군대의 날 퍼레이드에 다른 한국 무기들과 함께 행진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호마르K를 실은 배가 폴란드로 향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며 일정이 지연되면서 퍼레이드 참가도 무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0일 호마르K를 실은 화물선 AAL 다레노가 예정보다 12일이나 늦게 폴란드 그단스크항에 도착했는데요. 군사 퍼레이드는 이미 끝난 지 오래였죠. 그런데 폴란드 해양뉴스 매체 포탈몰스키 보도에 따르면 천무를 실은 선박의 조난자를 구조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배송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호마르K 3대를 싣고 폴란드로 향하던 화물선은 수에즈 운하에서 시칠리아 남동쪽의 지브롤터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 조난 선박의 구조 신호를 받았는데요. 불법 이민자 30여 명이 탑승한 선박이 자력 항해가 불가능한 상태로 식량과 물도 떨어진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불법 이민자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구조 신호를 받은 선박은 조난 선박을 구조해야 한다는 국제협약 의무를 다하기 위해 뱃머리를 돌렸고 32명의 방글라데시인과 3명의 이집트인, 1명의 시리아인은 구조에 폴란드가 아닌 시칠리아의 카타니아 항구로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카타니아 항구에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에 구조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시 원래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재개했으나 항로를 바꾼 만큼 시간이 크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마르K까지 모든 무기가 폴란드에 도착하여 한자리에 모아 선보일 계획이 틀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한 배송 지연에 대해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항의하지 않았었는데요. 지연된 이유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활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번 호마르K 납품이 폴란드 측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한국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정이었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본래 이보다 빠르게 천무를 납품할 능력이 있었으나 폴란드에서 보낸 차체와 통합작업을 하기 위해 트럭이 도착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원래 계획은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착한 옐츠 차체와 천무 발사대를 조립한 후 3개월 동안 현장 테스트를 거쳐 올가을쯤 폴란드로 인도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최대의 군사 퍼레이드를 앞두고 한국에서 구매한 모든 무기를 선보이고 싶어 했던 폴란드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일정을 앞당겨 한 달 만에 호마르K를 출발시킨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배송 지연에 대해 폴란드에서 한국에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게다가 배에 천무를 빠르게 실어 보냈을 때 한국이 할 일은 다 끝낸 것이었지만 그동안 훌륭히 거래를 진행해온 VIP 고객을 위해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K 배송은 어쩔 수 없이 지연되었지만 전력화는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폴란드 포병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 8월 18일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SNS를 통해 폴란드 육군이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훈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종합시험장인 아능종합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인데요. 총 12명의 폴란드 병사들이 첫 번째 훈련생으로 파견되었으며 이들은 한국군의 도움을 받아 천무 다연장 로켓이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K2, K9 승무원들과 FA-50 파일럿들이 한국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이들 역시 한국에서 천무 발사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교육받은 후에 본국으로 귀국하여 호마르K를 즉각 최전선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폴란드에서는 이번에도 완벽한 사후 서비스를 보여준 한국에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 땅을 밟게 된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K는 폴란드 방산기업 WB그룹의 토파즈 사격 통제 시스템과 폴란드 통신 장비를 장착하고 폴란드 육군에 인도될 텐데요. 올해 말까지 1차 물량인 18대의 천무 발사대가 공급되어 벨라루스,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 동부 국경을 방어하는 폴란드 제18기계와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호마르K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함께 폴란드군의 새로운 다연장 로켓 전력으로 활약할 텐데요. 호마르K는 45km 사거리의 230mm 무유도 로켓과
사거리 80km에 239mm 유도 로켓 등 천무와 동일한 탄약을 운용할 계획인데요. 게다가 폴란드로 향한 천무 패키지에는 300km급 탄도미사일 KT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원하는 무기 중 하나가 바로 하이마스 전용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테캠스인데요. 지금도 게임체인저라 불릴 만큼 혁혁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마스지만 300km에 달하는 사정거리와 16톤에 달하는 탄두를 가진 에이테캠스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전선을 수십 킬로미터 단위로 밀어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에이테캠스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KT짐을 우크라이나보다 앞서 폴란드가 먼저 손에 넣게 된 것이죠. KT짐은 벙커나 갱도를 그대로 날려버릴 수 있는 관통력과 바늘구멍을 꿰는 수준의 명중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공개됐었던 품질인증 사격 시험에서는 KT짐 두 발을 연속으로 사격했는데 첫 번째 미사일이 만든 구멍으로 두 번째 미사일이 빨려 들어가듯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대회에서 보여주곤 하는 화살을 화살로 쪼개버리는 묘기를 미사일로 재현한 것 같았죠. 천무의 가장 강력한 탄약인 KT짐까지 제공되며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케인은 러시아에 맞서는 폴란드의 가장 강력한 화력투사 수단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연으로 한국 방산의 납품 신기록 행진이 깨진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인데요. 지난해 7월 27일 대한민국과 폴란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한국 방산 기업은 폴란드의 기대에 응하기 위해 신속한 생산과 납품을 보여주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K2 전차는 계약 후 고작 5달 만에 초도 물량을 공급했고 이후 납품 일정을 3개월씩 앞당기며 9월 달로 예정되어 있었던 나머지 물량까지 7월에 전부 납품하며 1차 계약 물량 전달을 마쳤습니다. 폴란드는 계약 후 1년도 되지 않아 총 28대 2개 전차 중대를 구성할 수 있는 K2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죠. 심지어 K9 자주포는 계약 후 고작 5개월 만에 48대를 납품하며 1단계 납품을 완료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명품 자주포 K9에 대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어 생산 라인을 상시 가동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납품 속도였죠. 게다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던 FA-50GF까지 계약 후 고작 10개월 만인 7월 13일에 폴란드군에 2대를 납품하며 역대 최단 기간 납품 기록을 달성했었는데요. 이에 유라시아 타임즈에서는 미친 속도 2대의 FA-50 전투기가 납품 기록을 경신하며 폴란드에 배송되었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놀라운 속도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프 스토비에츠키 민스크 공군기지 비행단장은 10개월 만에 전투기를 납품하는 것은 세계 신기록으로 기적 같은 일이라며 FA-50 도입으로 타이와 폴란드 공군 간의 인연은 앞으로 30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마르케인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한국에서 계획했던 일정보다 늦게 납품되었지만 애초에 폴란드군을 위해 앞당긴 계획이었기에 폴란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폴란드군에 인도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납품 속도에 폴란드는 감사를 보내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비교되는 군수 능력에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만약 독일에서 무기를 샀었다면 아직 전차 1대 포탄 한 발도 받지 못했을 거라며 조롱거리가 되고 있으며 미국 역시 폴란드에서 느리지 않은 납품 속도를 보여주었으나 한국이 보여준 납품 기록 행진에 묻히고 말았는데요. 폴란드는 미국에서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하이마스 F-35를 구매했었으나 이번 퍼레이드에서 등장한 F-35는 폴란드 군이 아닌 미군의 F-35 전투기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F-35가 납품되지 않은 것인데요. 폴란드 F-35 인도 지연, F-35의 인도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폴란드에서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나 첫 번째 F-35 전투기가 인도될 예정이며 2026년과 2027년에 생산되는 F-35는 인도 일정이 또 한 번 지연되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새로운 F-35 업그레이드 패키지인 TR-3가 소프트웨어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전체적인 F-35 납품 일정이 꼬이게 된 것인데요. 이에 폴란드에서 한국의 KF-21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하이마스 납품 지연으로 천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F-35 대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KF-21이 폴란드에 도입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KF-21의 수출을 논의하는 것은 이른 시점 같지만 향후 5세대 전투기로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으며 그동안 한국 방산이 보여준 행보 덕분에 지금 미리 한국의 손을 잡아둬야 뛰어난 한국의 무기들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성공과도를 달릴 수 있었던 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일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거래가 어려울 뿐이지 한번 한국 방산 기업들이 신속한 일 처리를 맛보고 나면 다른 나라의 방산 기업들은 너무 답답하게 느껴져 다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죠. 신뢰의 상징이 된 K방산이 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해보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